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지금 8월도 13일 벌써 중순에 접어듭니다. 오늘은 용인의 그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용인과 안성이 가장 큰 수혜지인데, 오늘 지도를 보면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내용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고, 가장 큰 수혜지가 여기 나와 있는 용인과 안성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2경부고속도로, 일명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인데, 여기 초록색 되어 있는 이 도로, 여기는 서울 포천 간 또는 서울 구리 간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여기 가장 큰 수혜지가 용인과 안성, 그래서 이쪽에 노란 부분이 나와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지도를 보면서 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면서, 여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이언 IC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에는 세 군데의 그 용인 그 IC가 생기죠. 여기 먼저 첫 번째 모이언 IC. 자, 두 번째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여기 바로 용인국제물류단지가 있는 그 동용인 IC가 생기는 부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더 타고 내려오면은 원삼 SK 하이닉스가 있는 여기 바로 원삼 IC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둘 것은 이 모연 IC, 모연 IC, 모연 IC하고 원삼 IC, 또 동용인 IC, 세 군데에 용인 IC가 생기는데, 이 IC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들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용인 IC가 있고, 그리고 원삼 IC가 있는데, 자, 우리 그이 내용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내용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다시 한번 그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포천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사업 효과는 이제 통행 속도가 시간당 10km가 증가가 되면서 6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11조입니다. 서울 세종까지 70분대로 단축이 되면서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는 ICT와 융복합이 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는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로 해서 무인 롤링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200km까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하고, 차량 간 인터넷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전방 안전사고 발생 시 뒷차에 실시간 통보, 그리고 야생동물이 실시하는 전파를 내보내서 사고를 방지하는 최첨단, 대한민국 최첨단의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용인시에 세 군데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자, 이건 지금 용인시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청에서는 이세 군데의 인터체인지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용인시청의 사진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게 옛날 사진이 좀 나오네요. 한때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에 원삼 IC 유치와 모연 IC 유치가, 자, 여기 원삼 IC 재검토, 무슨 모연 IC 조속히 설치하여 생활권을 보전하라는 이런 우리 퍼포먼스라는 그 모습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이런 퍼포먼스를 거쳐서, 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모현 IC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모현 IC가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공사 현장의 모습에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전에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이런 공사 현장에 이런 모습이 최근에 2023년 8월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사진의 모습도 한번 직접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져야 될 여기 바로 이게 바로 지금 영동고속도로거든요. 영동고속도로고 여기가 영동고속도로 용인 휴게소, 강릉 방향 용인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모칸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용인 국제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좀 이따 사진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자, 이런 국제 물류센터에서 여기 동룡이나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공사 현장의 사진의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의 모습에서 영동 고속도로 요 밑에 바로 이쪽에다가 동룡인 IC.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42번 도로와 연결이 되고요. 57번 도로를 연장하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동룡인 IC에 최근에 사진이 나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국제물류센터 공사 현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상판이 다 깔아져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거쳐서 요렇게 지금,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용인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고속도로 현장의 사진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네모나게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오늘은 말이 좀 더듬더듬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게 바로, 영동 고속도로 용인 휴게소입니다. 그 옆에, 여기가 지금 공사하는 현장 모습 보이죠? 이게 바로, 국제 물류센터가 되겠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원삼 IC로 해서 안성, 세종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고속도로 현장에 직접 시찰을 해서, 현장 관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의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보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지금 이게 동룡인 IC인데 동룡인 IC 밑에 뭐가 생기느냐? 원삼 IC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원삼 IC가 있어요. 그래서 원삼 IC를 직접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삼 IC의 현장의 모습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동룡인 IC,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자,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원삼 IC입니다. 원삼 IC를 나와서, 왼쪽으로 이제 쭉 나오면, 앞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안성을 거쳐서, 세종시로 가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우리는 다시 이제, 원삼 IC를 나와서 입체 교각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6차선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오다 보면은 여기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인데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새롭게 생깁니다. 여기로 그리고 이쪽 6차선으로 이쪽으로 다시 원삼 면 쪽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는 계속 새로이 신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새로 생기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전기,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여기 생기면서, 여기 네 개의 공장이 생기는 웅장한 모습의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동문 쪽이고, 두창이 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문 쪽, 이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파트의 그 조감도 모습도 보이고 계신데, 여기에 1800세대의 아파트와 이 옆에는 이주자 택지가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바로 요 부분이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여기에 엄청난 그러한 산을 까 내려가면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원삼의 이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 지역은 엄청난 그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 지역이 천지 개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삼 IC를 나와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조감도와 같이 이러한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용인 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은 이제 북쪽으로 가재원리로 해서 17번 도로 쪽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여기가 바로 50여 개의 소부장, 4개의 패비 들어선 공장, 그리고 이쪽이 원삼 면소재지 일대고, 여기에 그 1800세대의 아파트와 이주자 택지, 여기 상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가 생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치로 가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분홍색 있는 것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용인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모연 IC가 생기고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쪽에 영동고속도로의 이쪽 아랫부분에 그 용인휴게소 뒤편에 국제물류단지 옆으로 동용인 IC가 생기면서, 이 동용인 IC가 42번 노란선이죠. 42번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앞으로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 쭉 타고 내려가면은, 자, 이게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입니다. 원삼 IC죠. 그래서 원삼 IC를 입체적으로 방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고속도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용인에 IC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3개, 안성에 4개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IC 주변은 투자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용인에 3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 투자 시 참조를 하시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8월 13일에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